트럼프 집권 이후의 북미 관계를 3분 정리상으로 깔끔하게 만나봤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런데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던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결국 닭 한 마리만 드시고 빈손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북미 대화는 이대로 끝인 걸까요? 정대진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님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전문가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한반도 전문가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 계기로 스타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 막내 PD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 3분 정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정리 잘 된 것 같나요? 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30분 주저주저 설명하는 것보다 네. 저 3분 영상 그냥 저 수업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업 때입니까? 아, 우리 신입 PD가 네. 재능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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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야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게요. 비건 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결국은 북한에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쓸쓸히 돌아갔단 말이죠.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이제 끝장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걱정스러운 그림은 그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가면서 두고 보자. 내가 꼭 돌아온다. 북한 한번 손보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정상들 간의 판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전처럼 이렇게 양 정상들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은 아니고 네. 아직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좀 그렇게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아, 또 이 교수님의 또 희망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한테 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할 내용을 깔끔하게 좀 궁금한 점들을 한 줄평으로 정리해 주시겠다고. 네, 궁금한 게 뭔지 대충 좀 알 것 같아서 네.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갖고 시간 배분을 좀 짧게 한 거니까요. 네. 네. 간명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짧아도 네. 출연료만 나오면 됩니다. 아, 예. 깔끔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북한에서 이제 네. 연말까지 시한을 딱 정해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비건 대표가 대화를 원했으면 아, 저 같으면 대화에 응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시간 정해놓고. 네. 근데 네. 왜 거부한 겁니까? 네. 그 첫 번째 이제 한 줄평인데요. 네. 북한이 왜 거부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아, 조심스럽네요. 자. 자. 새로운 계산법 가져와라. 북한의 입장은 이겁니다. 아. 이미 4월 달부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밝혔는데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만날 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비건이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지만 네. 새로운 계산법을 지금 가져온 게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행동이 없다. 북한이 보기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것이죠. 그런데 비건 이번 대북특별대표의 좀 행동을